혹시 해변에서 모래터널 만들어 보신 분 계신가요? 어릴 적 바닷가에 놀러 갔을 때 아마 한 번쯤 다들 해보셨을 텐데요. 모래 언덕을 쌓고 양쪽에서 구멍을 파서 터널을 뚫다가 마지막에 연결되려는 순간 와르르 무너져 본 경험도 다 있으실 겁니다. 왜냐하면 해변의 모래는 비슷한 크기의 입자로만 구성된 입도가 불량한 지반이기 때문에 터널 공사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. 터널을 만드는 것은 토목공사에 해당됩니다. 토목공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설이 들어설 자리의 지반을 조사하는 것인데요. 이와 관련된 학문이 바로 지반공학입니다. 즉, 땅이 어떤 흙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잘 확인하고 흙의 특성에 맞게 설계를 해야 하는데요. 그러지 않으면 땅이 가라앉는 심화 현상과 심화 시설물이 넘어지는 전도 현상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그럼 흙의 상태에는 어떻게 확인해서 정의할 수 있을까요? 흙을 현미경으로 살펴보면 흙 입자가 있고 사이사이 공간이 있습니다. 이 공간을 간극이라고 하는데 공기가 들어가기도 하고 물이 있기도 하죠. 입자의 크기에 따라 자갈, 모래, 흙 이렇게 분류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으실 텐데요. 사실 흙이 가장 큰 개념입니다. 이 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자갈, 모래, 그리고 점토 등이 포함되는 거예요. 흙 입자를 자세히 보면 완전히 동그란 모양은 아니지만 편의상 구형이라고 보고 그 지름을 재어 크기를 구분합니다. 이 크기에 따라 자갈, 모래, 실트 점토로 구분을 하고 실트 크기에서 점성, 즉 점착력이 있으면 점토라고 분류하는 거죠. 그런데 모래나 점토의 움직임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반면 실트는 고학적으로 가장 예측이 어려운 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흙 입자의 크기를 확인할 때는 입도 분포 시험을 실시하는데요. 입도 분포 시험 장치에는 여러 개의 채가 들어있고 채 구멍의 직경에 따라 큰 순서대로 1번부터 400번까지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. 정말 많죠? 조사가 필요한 지반에서 흙을 채취하고 건조한 후 기계에 넣게 되는데요. 흙 입자 직경이 4.74mm보다 크면 자갈, 0.075mm보다 작으면 실트 점토이며 그 사이의 입자 크기를 갖는 것을 모래로 구분합니다. 자연 상태의 흙은 한 가지 종류로만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흙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를 조사해야 합니다. 그것은 각각의 무게를 측정하고 입자 크기별로 그래프로 표현하여 분석할 수 있습니다. 지반공학에서는 흙의 움직임을 연구하고 예측하여 안전하고 튼튼하게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합니다. 앞서 입도 분포 그래프로 분석을 하면 어떤 종류의 흙인지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. 그럼 어떤 흙이 좋은 흙일까요? 정답은 여러 크기의 흙 입자가 골고루 섞여 있는 흙입니다. 이것을 입도가 양호하다고 표현하는데요. 동일한 입도의 흙으로만 구성되어 있게 되면 왜 이렇게 쉽게 움직이게 되는데, 즉 흙의 전단 강도가 약해서 공학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. 흙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도 하는데요. 공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. 흙이라고 해서 다 같은 흙이 아니란 사실, 이젠 아시겠죠?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